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굉장히 희귀하고 신기한 건데요. 우선 사슴벌레 부치라는 거예요. 사슴벌레 부치? 저도 사실 이름은 알았는데 실제로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우선 엉덩이에 줄무늬가 있고요, 턱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암컷인가 했는데 수컷도 뿔이 암컷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수 구분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암수 구분은 번데기 때밖에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6마리를 산란 세팅을 하기로 했어요. 다 같이 하는 거죠. 5마리, 6마리. 네, 다 모였어요. 근데 암수 구분이 안 되죠, 여러분들도. 네, 이제 산란 세팅을 할 건데요. 이 친구들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성충이 곤충 젤리를 먹는 게 아니라 산란목 지금 제가 가리키는 부분에 있는 찌꺼기를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나무를 먹고 사는 거죠, 성충인데. 우선 물을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에 담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란 세팅할 때 껍데기를 까면 안 돼요. 껍질을 까지 않고 그대로 산란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20분 정도 가수를 해준 다음에 산란 세팅을 하는데요. 원래는 저는 가로로 해서 산란목을 톱밥에 묻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슴벌레 부치는 산란목을 세로로 세워줘야 한대요. 그래서 산란목 두 개를 세로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은 톱밥으로 가득 채워줬죠. 산란을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넣는 초록색 이끼는 제가 아침에 산에 가서 가져온 거예요. 이걸 넣어주면 이끼에서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사슴벌레 부치나 사슴벌레들이 잠잘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나름 분위기가 나죠? 자연 같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다른 나뭇잎도 섞여 있지만 다른 잡충들이 없어서 굉장히 깨끗했죠. 그리고 사슴벌레 부치가 소리를 낸다는 거 저는 오늘 알았는데 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어땠어요? 소리가 약간 매미 같은 소리 나지 않았어요? 허허허,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산란 세팅을 해주고 6마리를 다 같이 넣어줬어요. 산란목에 산란을 잘한다고 하니까 제발 잘해주길 바래야죠. 만약 산란을 잘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나눠드릴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